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 김포 대명항에 생선 시세를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예, 와서 보니까 또 바깥에는 또 이렇게 땅콩도 볶아서 팔고 또 서비스로 또 이렇게 마사지 어깨 아픈 분들한테는 마사지도 해주네요. 그래서 이게 기치료를 하신다고 해서 내가 한번 받아봤는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선은 간단하게 몇 가지 찍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잠깐 들렸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이 무지 싸요. 엄청 싸고 생선이 한 무지개에 많은. 아, 너무 쌉니다. 예. 여기서 잘만 고르면 참 먹거리가 좋습니다. 예. 오늘도 무식이네 장수TV가 대명항에서 모두 물가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한도에 2만 원. 이 왕대야 얼마죠? 킬에 5만 원씩 받을게요. 소리라 잘 지릴게. 알아봐요. 나가나. 일단은 한 킬에 2만 원. 킬에 만 원씩. 과제는 얼마예요? 과제 2만 원이요. 키로에? 네. 고기는? 고구는 키로에 3만 원. 많이 나왔네. 아구가 키로에 5천 원. 이게 맛있어요. 두 마리에 15,000 원씩요. 이거 전기도 사요. 전기도. 더 줘. 키로에 2만 원. 1마리에 3만 원. 일단 만 원씩이야. 이게 갑오징어요? 네, 다 갑오징어예요. 이거 갑오징어 여기야. 얘를 냉동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냉동이요? 이거는요, 이 카드 집어내네. 한 손은 없어요. 가서 다 붙였으면 또 되네. 이거? 2만 원이네. 아기가 2kg. 자, 여기가 김포 대명항인데, 여기 아주 우연히 기치료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무식인애가 지금 기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셔도 돼요. 네? 하셔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치료야. 어때 무식인애 좀 시원합니까? 이건 이제 딱 내가 됐다 그럴 때 놔야 돼. 이쪽은 목도 좀 안 좋죠? 네? 네, 하여튼 어깨도 안 좋아. 예, 이곳이 전국 건설인 노동조합 장애분과위원회 김포 주회입니다. 예, 주회장. 아, 주회장님이십니다. 예, 주회장입니다. 어떻게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유승도. 예, 우리 회장님이 성함이 유승도시랍니다. 야, 여기 오니까요. 여기 이렇게 나도 여기 들기름을 샀는데, 야, 여기서 야, 저거 뭐 콩볶음 기인가 봐요, 저거. 네, 아니 저거가 맥반석 돌, 맥반석 돌로 땅콩을 볶아서 맛있어. 한번 잡숴봐. 껍질 채 먹는 땅콩이에요. 야, 그 맥반석 돌로 땅콩을 이렇게 볶아가지고 판매를 해요? 야, 이 판매를 잡숴봐. 진짜 맛있어. 경기도나마 이렇게 파는 데가 없을 거야. 돌로 볶아. 땅콩, 야, 야, 아주 이거. 여러 가지 하면서. 또 우리 사장님이 이게 또 기치료도 이렇게 이게 무료로 해줍니다. 예. 자, 보세요. 어때요? 좀 편해요? 아직까지는 좀 그런데 이제 있어봐야지. 목도 한번 들어보고. 좌우로 돌려보고.
이거는 바로 나오는 거예요. 대박이죠. 저 맥반석 돌로 볶아서 파는 데가 없어. 아, 땅콩하네. 예, 예. 야, 이 맥반석 돌로 이렇게 땅콩이 볶아서 파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없답니다. 야. 거의 그냥 맨소수를 볶는데 저렇게 돌로 볶아서 파는 데가 없어요. 여기가 김포 대명항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 김포 대명항에 있는 수산물센터를 와서 생선도 잠깐 찍어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바깥에 주차장 맨 끝에 오다가 보면은요 여기에 땅콩을 볶아 팔면서 뭐 이것저것 뭐 번데기도 있고 이런 거 다 팔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장님이 기치료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치료를 받으면서 여기 생선을 너무 싸서 몇 가지 찍어 올렸습니다. 예, 기치료를 받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생선도 너무 싸고 예. 토다리 사서 쑥국 한번 끓여 드셔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 기치료가 너무 시원하게 잘 받고 갑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식이네 장수TV가 여기 김포 대명항에 와서 모든 시세와 기치료 받은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